오늘은 코골이 방지 기구 중에 비강 확장기에 대한 얘기를 해볼까 합니다. 코골이 방지를 검색해보면 이런 코에 넣어서 코골이를 줄여준다고 하는 그런 제품들이 다양한 종류가 아주 많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많은 분들이 실제로 사용해보면 그닥 효과를 보지 못했다 하는 경우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이 비강 확장기 원리, 뭐 다양한 종류들이 있지만 비강 확장기 원리를 말하기 전에 코골이에 대한 어떻게 보면 오해의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코골이 하니까 코가 고는구나, 코가 골다, 코를 골다, 코가 문제가 있다 라고 생각을 해서 병원에 가면은 코를 뚫는 수술을 하고 또 수술이 무서우면 이런 코에 꼽는 이런 기구를 쓰기도 합니다. 코골이는 코가 문제다라고 하는 고정관념이 있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실제로 이 비강 확장기를 써서 코골이가 개선되는 경우는 그닥 많지 않다 하는 거죠. 왜 그런지 한번 그 내용을 보도록 하는데, 먼저 이제 비강 확장기의 원리는, 자, 코가 좁아져서 코가 막혀서 숨이 잘 안 들어가니까 이 코 안 내부를 넓혀서 숨을 더 많이 들어가게 하고자 하는 이런 기구들을 쓰는 거죠. 코로 숨이 많이 들어가면 실제로 호흡량이 늘어나면서 기류의 속도가 느려지고 코골이 소음이 줄어드는 효과는 있습니다. 이 비강 확장기를 써서 여기를 넓혀줘서 숨이 잘 들어가니까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근데 우리가 잠을 자는 동안에 이 혀와 턱이 뒤로 떨어져서 여기가 막힌단 말이죠. 근데 여기서 열어졌다고 해서 여기가 열리느냐? 그렇진 않거든요. 그러면 비강 확장기를 써서 효과를 못 볼 확률이 이 기도가 좁은 사람에게는 거의 효과를 못 볼 확률이 대부분이다라는 거죠. 저희가 하는 방법은 이렇게 아래턱을 앞으로 당겨주는 이런 구강장치를 사용합니다. 구강장치는 턱을 당겨서 기도를 여는 방법이죠. 당연히 이런 사람이 아주 숨이 잘 쉬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또 부족한 사람들에게는 이렇게 직접적으로 혀를 잡아주는, 그래서 혀가 뒤로 밀리지 못하게 해주는 그런 기구를 사용할 수도 있습니다. 이 정도 되는 거는 워낙 심한 사람들이 쓰는 건데 그렇게 써야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마저도 안 된다면 어쩔 수 없이 양압기를 써야 되죠. 양압기를 이렇게 밤마다 인공호흡기를 쓰고 잔다는 것도 쉬운 일은 아닌데, 어쨌건 자면서 숨을 잘 쉬어야 잠을 잘 자는 거기 때문에 숨 쉬는 문제는 가장 먼저 시급하게 해결해야 될 문제고, 그 숨 쉬는데 문제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바로 코를 곤다, 코 숨 쉴 때 나는 소리다, 숨 쉴 때 제대로 숨이 안 들어가기 때문에 이런 기괴한 소리가 나는 거다 라고 하는 것을 알고 이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을 하나씩 찾아 나가서 정상적으로 아주 조용하게 숨 쉬고 편안하게 자는 그런 상황을 스스로 만들어야 합니다. 지금까지 자 이런 비강 확장기를 사용했는데 코골이가 효과가 없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원인을 잘 파악하고 원인에 맞는 해결 방법을 찾아야 된다. 그 방법은 녹음해서 가져오시면 그 소리를 듣고 구강 구조를 분석하고 또 어디가 문제인지를 찾아서 해결 방법을 도와드린다 하는 게 저희가 하는 일입니다.